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목포 문화방송이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MRO 첨단 항공산업의 미래를 열다를 19일 밤 10시 5분에 방송합니다. 이날 방송은 개항한 지 13년째 되는 무안국제공항이 국제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 수가 급증하면서 호남은 물론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거점공항을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점으로 새로운 미래 첨단 항공산업 MRO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내용은 무안군이 수차례 좌절 끝에 항공특화산단 조성사업의 정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무안국제공항 바로 옆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항공정비와 항공정비 제어 시스템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항공특화산단이 오는 2022년 완공 목표로 만들어질 예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MRO 시장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부각 등입니다. 이번 목포 MBC 특집 다큐는 세계 MRO 시장을 주도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MRO 선두주자인 인도네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 MRO 시장의 현 주소와 무안항공특화산단의 성공 조건을 조명했습니다. 다큐를 연출한 문현철 기자는 해외 취재 과정에 접한 세계 굴지의 MRO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거점 MRO 기지로서 투자 관심이 많았다며 항공기 제작에 못지않은 첨단 항공산업인 MRO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성공적으로 첫 뿌리를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